이 흥겨운 노랫소리.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형주 영유권 분쟁. 강유가 그 대신 그 익주를 먹어줄 테니까 길을 비켜줘라. 그래서 이제 공명이 속아주는 척 땅을 지나가게 해주자. 이러고 이제 주유는 지나가는 척 하면서 땅을 점거하자. 무단 점거하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어저께 밤에 방송 끝나고 무려 1시간에 걸쳐서 화면 세팅을 했어요. 어떡할 것 같아. 자, 제갈량 유비 관우 장비 황충 미축 조은 위원 이렇게 있죠. 위원이 갓 들어왔거든요. DLTPTJQ123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들을 보면 유비 좌장군 특별한 능력은 물리 반사가 있어요. 맞으면은 그 데미지가 일정 부분 적한테 돌아갑니다. 물리 공격에 한해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이게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제 그냥 열매 그건 안 하려고. 자, 이렇게 있고. 관우 특수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코드가 안 걸려 있어. 근데 부대가 군신이다. 대각선 공격도 가능한 기병이고, 공격력, 방어력이 SS. 대신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류의 타입. 자. 무기는 청룡 어널도. 이거 무반격이죠? 아니네. 치명 공격이네. 치명 공격. 나중에 황금 갑옷 같은 게 일반 적들이 두르고 나오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콩주머니. 자웅일대검 용린 갑옷. 용린 갑옷은 기본적으로 이제 MP 보조 방어라고, MP가 NPC 그 아머 같은 거요. NP부터 달아. 근데 놀랍게도 이 용린 갑옷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롤 신규 캐릭터들이 그 패시브가 두 개씩 달고 나온 애들 있잖아. 사기 캐릭터. 여기 매 턴마다 NP를 회복시켜주는 청려장 효과도 있어. 그럼 뭐냐? 이번 턴에 적이 59댐을 깎았어. 그래서 20 이제 체력 이제 깔 타이밍이 돼서 체력을 까다가 다음 턴이 되면 MP가 조금 차. 그럼 첨보 효과가 돼. 아무리 세게 때려도 MP부터 0 달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MP하고 HP가 공유가 안 돼. 그래서 MP가 1이라도 있으면은 수억 데미지를 줘도 1에서 끝나. 그리고 다음에 또 맞아. 그러니까 한 방에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짓이야. 거기다 물리 반사까지 있고, 공격하면 다 반격을, 얘가 공격하면 공격에 재반격까지 하는 아주 껄끄러운 녀석. 자체 옹골참이 있습니다. 두번 공격하면은 두번다 맞아야죠. 그래서 MP 이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좌장군의 이제 클래스 특성상 패기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패기가 개사기입니다. 전 능력치가 상승해요. 공격력, 방어력, 순발력, 사기가 일시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버프 기술이 사기야. 엄청나게 세죠. 그리고 정진이 걸려 있다는 게 중요하죠. 정진 있으면은 무기 방어구 경험치를 획득을 일시적으로 두배 상승시키기 때문에 열매 작하기가 좋다. 근데 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해두면 좋다. 이게 있는 걸 알면서도 안 쓰기에는 이상하게 손해 보는 기분이라서 자꾸 쓰게 돼서 짜증나는 스킬이다. 전구님 6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장비는 이제 투신이죠. 관우는 군신인데 장비는 투신. 고유 병종이에요. 얘는 공격력, 방어력이 다 S야. 부대 특성. 공격력, 아니네. 방어력이 A인데, 그 대신 사기가 S야. 그래가지고 치명 공격이 잘 터져. 사기가 높으면 치명 공격이 잘 터지거든. 그러니까 크리티컬이 잘 터져. 공격력이 S인데, 크리티컬 터지고 순발력도 관우보다 좋아. 그래서 잘 피하고 잘 때려, 관우보다.
근데 이제 방어력이 관우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관우는 그냥 대놓고 맞아주는 탱커, 얘는 좀 약간 회피까지 좀 섞여 있는 딜탱 느낌. 장비는 3호 찔러 공격이죠. 근데 이제 얘가 레벨 8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3격을 칩니다. 세 번 찔름. 백은 갑옷 책략의 그 피해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주거든. 그리고 천공검 적 행동을 교란시켜. 반격 무반격 공격에다가 무반격 공격에다가 100% 데미지네. 명중 필중 걸린 거야. 필중에다가 무반격 공격. 그게 두 개가 섞인 거야. 천공검. 그리고 얘가 그 보면은 정신력이 시죠. 지능이 상당히 떨어져. 관우는 지능 공격도 순발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대충 다 막단 말이야. 탱커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능 공격에 굉장히 약한데 백은 갑옷을 쥐어줌으로써 책략 공격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 쪼은? 쪼은도 코드가 없어. 하지만 호룡담, 이게 그 삼국지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전용 무기입니다. 호룡담, 호룡담하고 하나 더 있는데 좋은 전용 무기 뭐더라? 백록담? 아닌데 호룡담하고 애각창? 애각창이 좋은 거야? 아무튼 있습니다. 호룡담은 놀랍게도 공격용 거울 갑옷이에요. 활이랑 포차 공격을 100% 막아요. 팅팅팅팅팅팅 돌려가지고 막는 거야. 연병이죠. 이거 이게 진짜 연병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훌륭한 그 탱커 역할을 수행한다. 회피탱의 역할. 근데 이 슈퍼로봇 대전에서 보면은 그 뉴건담 같은 거에다가 그 피하는 거 확률 올려주는 거 걸고 적진에 딱 던져놓으면은 반격으로 다 패죽이거든. 집중 써가지고 들어가면은 공격하고 방어 확률 올려주는 걸 거야. 집중 쓰고 던져주면은 알아서 탱킹도 돼. 그래서 이제 그 슈퍼로봇이 버려지는 상황이 막 나옵니다. 한계가 없거든 탱킹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피할 수 있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써있잖아 여기. 그리고 구리갑옷은 그냥 일반적인 방어구고 이 레벨 3까지 되면은 그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열매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자유이동. 자유이동은 뭐냐면 이제 그 지역마다 소모되는 이동력이 차이가 있는데 험지면은 이동력이 소모가 많이 돼서 조금밖에 못 가겠죠. 근데 기병은 그런 게 호불호가 강해. 기병은 평지는 또 엄청 쌩쌩 달리다가 기본적으로 이동력이 좋은데 평지는 쌩쌩 달리는데 험지는 갑자기 확확 꺾여. 근데 이제 정로를 주면 험지도 똑같은 평지처럼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칸으로 똑같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런 이 정로 같은 거는 이제 코드가 이런 거 있는 애가 좋아. 이동 거리만큼 돌진 공격. 이동 한 타일당 3% 공격력이 붙어가지고 막 이동력 증가 버프를 걸고 막 10칸 가가지고 30% 추가됨을 박아넣는 헤카림 같은 느낌. 랜스 차징 느낌으로 가는 게 그건데 이거 아직은 없어요. 아이템이. 자, 뒤에. 자, 제갈량 미친놈. 얘는 코드가, 얘도 코드가 없네? 주술사. 주술사는 이제 그 누구지? 책사, 풍수사, 도사 스킬 다 갖고 있는 거지. 미친놈이지. 그리고 배구선. 배구선은 필중. 명중이 무조건 맞아.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 데미지. 아니, 추가 보너스 그 스탯. MP 절약이 돼. 미친 듯이 난사할 수 있어. 난사하는데 필중이야. 거기다 학창. 학창은 정신력이 올라가. 정신력이 올라가면 뭐다? 공격력이 올라가죠. MP통하고 공격력이 올라가죠. 그게 배구선이 필중으로 맞춰줘서 시너지를 익히고. 제갈건이 보조 방어력 30. 이게 꽤 크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해.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스탯이 있죠. 연체 그래.
무조건 두 번 공격. 필중에 두 번 공격. 그래서 따발총을 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책사의 그 의의는 뭐냐? 궁병하고 책사랑 똑같이 원거리인데 뭐가 좋냐? 책사는 MP를 소모하지만 광역 공격이 때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광역도 할 수 있고 단일도 할 수 있고 회복도 할 수 있고 다재다능한데, 근데 이제 반격이 안 좋고 궁병은 반격이 좋고 뭐 그 정도 차이인데, 얘는 필중에다가 두 번씩 공격하니까 거의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될까, 거의 그냥 자주포 같은 느낌이야. 막 쏴재 끼는 느낌. 거의 기관총이지, 기관총.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상대도 세. 상대도 보물을 막 갖고 시작해. 자, 황충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황충 잘 모르는데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쓴지 모르겠는데 기습대 고유 병종인 것 같아요. 아니네, 고유 병종 아니네요. 기습병계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궁기병을 기습병이라고 하나 봐. 이제 이동 속도가 좋으면서 크리티컬은 잘 안 터지지만 이제 공격력이 발군인 궁기병대 이광궁. 범위 내 모든 적에게 한 번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게 연병이 뭐냐면은 아 이거 그거 아니구나. 그냥 찔러 공격이구나. 그죠? 삼국지 조주전 온라인에 그거 있어. 자기 범위 안에 다 공격하는 거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찔러 공격. 그렇게 막 연병은 아니네요. 자, 위연 코드 없어요. 총통검 정신력이 100이 올라가. 정신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도가드 특성상, 무도가드는 그 화계에 그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계 책략을 어파까지 쓸 수 있어. 이것도 원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검사 느낌이야. 불도 하나 장착을 하고 검을 막 휘두르는 마검사 느낌. 그리고 정신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다? 상대방의 측략 공격에 강하다는 뜻이죠. 가죽옷의 모르전. 모르전은 또 이제 그 연걸전 그 전직 안 된 궁병 사거리예요. 두칸 공격. 스쿠투터 33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온라인 섭종했다는데. 자, 다음 손건 회복 풍수사죠. 수송대 조항비전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고 뭐 별거 없어요. 자, 미추 태평청령서 MP가 많이 필요하거든. 군악대 특성상 군악대는 뭐냐면 이제 버프를 걸어줘. 명중률 올려주고 회피율 올려주고 뭐 공격력 올려주고 방어력 올려주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각성도 해주고. 각성이 뭐냐면 이제 디버프, 이제 버프 아니 디버프래. 디버프 제거. 근데 힐은 없어. 근데 각종 보조해줄 수 있는 느낌. 간접적으로 이동 속도도 늘려주고 강행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다음 미방. 미방은 항상 삼국지 시리즈가 그랬듯이 미방은 그냥 미방이에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미방은 미방. 레벨도 23이죠? 미방은 미방이다. 간홍. 간홍이 연병인데 41까지 올라갔죠. 여포궁 두 번 공격해요. 그리고 연속 반격도 해요. 이게 원래는 반격은 연속으로 안 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서 그 연속 반격도 생겼고. 적토마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이 지랄인데 상대방이 내가 먼저 이제 내가 때릴 때는 내 공격타는 내가 때리고 상대방이 반격을 하고, 상대방이 공격타는 상대방이 때리고 내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때리려고 하면 잠깐 한 다음에 내가 먼저 공격할게 해서 내가 먼저 때려. 그리고 상대방은 맞은 다음에 반격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격 데미지는 0.75%만 75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75% 데미지만 들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줘. 거기다가 뭐 딸피 애들은 얘를 때릴 수가 없게 돼. 먼저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방어를 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앞에 옆에 위아래 좌우 타일만 반격을 못하고 공격을 못하는데 거기만 다른 유닛으로 채워놔서 못 때리기만 하면은 얘는 웬만한 건 다 반격이 가능한데 두 번 공격으로 그 선제 공격을 한다. 거기다가 얘가 숨어있는 코드가 있어요. 이게 얘가 이제 미친놈이 되는데 지원 공격 뭐냐, 얘 범위 안에서 싸우면 얘가 꼭 한 발씩 거들어. 근데 거들 때 어떻게 때리냐, 여포공이 있기 때문에 두 발씩 거들어. 그래서 자체 협공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 버전의 지원 공격은 이게 너무 사기인데 침착맨의 할 수 있는 6개월 구독 감소는. 그래서 얘가 레벨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 그냥 저절로 올라가 냅두면. 그래서 이게 이동한 다음에 행동력이 다 소모된 상태에서도 회색이 되잖아. 회색 상태에서도 다 지원 공격을 해줘. 그러니까 그게 사기야. 특히 하이백님 18개월 구독 감소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프가 된 게 지원 공격이 행동력이 있을 때만 지원 공격을 가동하고 회색이 돼서 이동을 했을 때는 자기 행동을 다 끝냈을 때는 지원 공격을 못하게 꺼지게. 그리고 터렛인데 그거를 이제 끄게 만들어졌어 나중에. 왜냐,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 궁병인 이상 뒤에 있잖아. 그래서 뒤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반격하면서 다 지원 공격해주고 얘가 포대를 한번 이동해 턴에. 그래서 그 포대 안에서 또 싸우면 또 지원 공격. 그러니까 포대를 턴마다 한 번씩 이동해서 공격을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그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제거해줬죠. 그래도 사기다. 그거를 없애도 사기. 근데 여기서 이 버전에서는 이동하고 나서도 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OP다. 미친놈이다. 제갈량을 뛰어넘는 간홍이다. 난세의 간홍이라고 불리죠. 왕평이 나중에 지원 공격 들고 온대. 유봉? 그냥 유봉은 유봉이에요. 유봉 미방은 항상 유봉 미방이에요. 볼 거 없죠. 관평. 관평도 사실 볼 거 없는데 이제 중보병들이 미방, 유봉, 관평 있잖아? 제일 괜찮아. 얘는 원래 기병이었는데 이 연걸전 이 모드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연걸전의 특성을 좀 구현하려고 클래스 체인지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클래스 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보병. 그래서 방어력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보병은 되게 단단해. 앞에 병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유청검. 의청검은 이제 방어 보조 확률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든든한 탱커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턴 25% 회복을 해. 거기다가 상태 이상까지 회복시켜. 그래서 탱커로서 계속 연병을 할 수가 있다.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HP 회복이 효율이 좋아지죠.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통도 크니까 퍼센트로 회복되는 거 효율이 좋아지죠.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한테 주면 아주 어울리는 그 보조 그 무기입니다. 주창은 그냥 주창이야. 주창은 그냥 주창. 안 키웠네요 제가. 마량은 그냥 마량이고 마속은 그냥 마속이에요. 근데 우리 팀에 유일하게 있는 도살걸. 도사는 이제 방해계인데 도사특 남을 괴롭히는 마법을 쓰기 때문에 데미지를 주진 않고 디버프나 막 이런 걸 좀 위주로 공격한단 말이야. 적군에게 있을 때는 개짜증. 우리 편에 있을 때는 그냥 그래. 왜냐? 데미지 그 시간에 데미지 넣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포켓몬처럼 사용자하고 할 때 빛을 발하는 게 도사. 그래서 적군은 우리 편은 계속 정해진 인원으로 계속 쭉 많은 적을 상대해야 돼서 떼거리로 와가지고 도사가 계속 막 혼란 걸고 연병하고 막 독 걸고 막 뭐 떨어지게 하고 막 하면은 짜증나는데 우리 편은 그렇게 활용도가 많진 않다. 근데 이제 굳이 쓰자면은 현옥이 없네? 현옥이 빠졌네? 이 현옥이라고 있거든요? 원턴킬짜리 있어. 근데 걔가 없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 거짓 정보. 이거 얘가 이게 좀 쓰임새가 있어요. 거짓 정보. 혼란 상태로 만들어. 근데 이제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가짜 뉴스가 이게 굉장히 그 도사를 하나 정도 넣는다면 이것 때문에 넣는 거죠. 굉장히 강한 상대를 혼란을 걸어서 그 연병을 못하게.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걸면은 이제 코드 걸린 적들이나 뭐 방어구도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확 약해져. 그래서 이제 보스 전용이죠, 사실은. 이제 네임드 장수 잡을 때. 그래서 하나 정도는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있어. 막 지금 막 출전 그 멤버가 슬롯이 지금 막 황충이 나가네, 막 관우가 나가네, 못 나가네 이런 상황에서 얘를 끼워낼 상황이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안 키우게 돼. 뭔지 알죠? 관우 대신 쓸 건 아니거든. 이명은 키우다가 말았어요. 맹호대인데 공격력이 좋다고 해서 키웠는데 연병이야. 얘한테 치륵도복을 줬네. 이거는 이제 그 유비 그 용린갑옷 천갑옷용이에요. 이거 왜 줬지? 빼서 딴 내줄까? 황충 32. 얘, 아, 얘 키우려고 했는데 자꾸 죽었어. 얘가. 유연 줄까? 그 레벨 3이 끝이 아니네. 5까지였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매 두 개 줘요. 그러면은 이명 키우지 말고 유연 주죠. 이것도 좋아. 뚜가비님 구독 감사합니다. 불편한 공대생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륵도복을 얘한테 주고 이명한테 가죽옷을 주고. 아니, 가죽옷을 그래도 쓰는 애. 미추한테 줘. 이명은 안 쓸 거기 때문에 가죽옷을 요걸 주고 가죽 방패를 황충이 없네. 황충 하나 줄까? 얘도 있다. 공격 방어 보조 이거 줘. 됐다. 그리고 저장. 주유를 그거 해야 되거든요. 상대해야 되거든요. 부대를 편성해 주십시오. 드디어 주유와 결전이군요. 이번에 꼭 이겨야 됩니다. 오해 군대는 상대에 불만하겠지. 이 몸이 비록 늙었으나 아직 젊은 사람에게 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번 전투에 꼭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평주를 주유에게 뺏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유가 오기 때문에 상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관우 장비 관우 좋은 장비 위연 황충 미축 마속 빼고 미축으로 넘어간 다음에 보병 하나 있어야죠. 벽 하나 있어야 되고 손건 있어야 되죠. 여기서 두 명 넣어야 되는데 2명이 그렇게 낮진 않는데? 2명 나갈까?
주창은 내가 안 키우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 근데 무려 90짜리 엄청 많아. 얘도 90이야. 내가 그리고 얘한테 열매를 엄청 먹였어. 그럼 다시 장비를 줘야 돼. 이거 줘도 못해 얘는. 이렇게 다시 줘. 2명을 보내. 그러면 키워. 간홍 좋은 장비 황충 위연 비축 송건 관평 2명. 여기서 마량이냐 마속이냐인데 쭈창? 마속? 아 어렵네.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 키웠지? 마소 키울까? 마소 키워. 그럼 공 안에서 주유를 기다립시다. 공안의 전투. 후후후 봐라 유비놈 죽으러 오는구나. 드디어 공명을 속였다. 이 지나가는 거를 자리를 비켜주고 속였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는 척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유비가 가까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저기 가까이 오면 그때 총공격이 알았나? 주공 주유는 먼저 공격해오지 않을 겁니다. 그 팀의 사방의 성체를 점령해야 됩니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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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를 점령하면은 얘네가 깜짝 놀라서 아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야. 다행히 우리 앞에 숲이 있습니다. 이것을 벽으로 삼아 성체까지 몰래 이동하는 겁니다. 걸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단 말이오? 주유는 자신의 책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미 책략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유는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깜짝 놀라. 아 내가 한 방 먹었구나. 그럼 똑똑한 사람 특 전의를 쉽게 상실해. 생각이 복잡해서. 차라리 무식하면 뭐야 이게. 그리고 그냥 공격을 하면 되는데 병사가 많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특 어?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여러가지 그 멍청한 사람은 이 뇌회전이 느리니까 그 가짓수가 몇 개가 없는데 똑똑한 사람 가짓수가 많으니까 복잡해. 어느 거지? 어느 상황이지?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의 행동이 들키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군에게 들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앙의 숲보다 더 앞쪽을 지나서는 안됩니다. 여기를 앞쪽을 지나서는 안됩니다. 연걸전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성체를 점령을 안하고 얘네랑 전면전을 해서 다 죽이고 한 마리 남겨놓고 성 4개 점령해서 살아있는 부대 경험치 50까지 다 먹고 끝내. 쪽빨아먹고 끝내요. 근데 내가 연걸전 할 때는 별로 안 키워가지고 좀 버거워가지고 그냥 성 점령했나? 그럴거야. 홍안의 전투에 오셨군요. 적군이 엄청난 대군이네요. 섣불리 돌격했다간 몰살당하기 십상이지요. 공명님의 말씀대로 일단 성체 네 곳을 점령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관우님과 여몽의 일기토를 보는 것이 전략 조건이에요. 관우와 여몽의 일기토. 원수죠 원수. 전략 조건을 달성하시면 금 5천을 드릴게요. 전략 조건을 수행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 보시던가요. 기존 연걸전에서는 성체를 다 점령하면 적군이 퇴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단지 전투를 수행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운을 빌어요. 연걸전에서는 퇴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디버프만 걸리겠죠. 그리고 싸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조건 수행하는 게 좋겠죠. 얘는 얘 설마 기본 능력에
왜 정신력이 계속 올라가지? 아, 부대 특성이야. 정신력 버프가 항상 걸려. 공격력이 항상 올라가. 그래서 능력이 이 20%가 올라가. 거의 그죠? 66이 올라갔잖아. 20%네. 20%가 올라가요. 항상 공격력이. 원래도 똑똑한데 연병이지. 그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투 모드로 바꿔. 동네 치킨님이 만들어주신 이 그게 있어. 툴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 이거 하기 귀찮아서 안 했어 내가. 일목요연하죠. 여기 엄청난 대군이 있습니다. 여포궁 연병 이거 이제 간홍이 있는 거 두 번 때리고 두 번 공격하기, 아니 두 번 반격하기, 그리고 공격 명중 보조해가지고 범인의 아군을 지원 공격이 가능해. 지원 간홍이야. 서성은 더 빠른 움직이는 포대야. 미친놈. 그리고 반장 후원 감사합니다. 강검 얘는 뭐 없고 서성 감령. 감령은 연걸검. 아 때리면 혼란 걸려 이 새끼한테 맞으면. 그리고 손발력이 높아가지고 더럽게 안 맞아. 책략으로 조져야 되네 얘는. 이 순발력이 물리 순발이기 때문에 그 MP 공격은 괜찮아요. 태자검 두 번 때려. 그리고 봉황기돛 체력을 150 상승시켜. 뭐 이 정도? 나머지는 뭐 그렇게 없고 주유 쪽으로 가면은 좀 있겠네요. 없네? 주유 어딨어? 내가 앞에서부터 봐서 그런가 봐. 아 주유 파초선 원수 책략 보조. 이거 뭐냐? 불, 바람, 물 공격이 45% 강해져. 그러니까 공격 마법이 그냥 강해진다고 보면 돼. 막 무슨 뭐 도견 이런 거 아니면은 강해진다고 보면. 아 땅! 땅도 MP 이거 그거 열받는 거 옹골참 거기다 보조 정신력이 붙어가지고 공격력이 또 상승해서 보면은 능력이 얘는 제갈량 그 버프도 없는데 400까지 올라가. 제갈량하고 정신력이 삐까떠. 근데 거기다가 옹골참 있어. 미친거지. 제갈량도 이걸 입혔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 하기 싫은게 제갈량은 학창을 입어야만 해. 대구선 학창 제갈건 세트를 입어야만 해. 이거보다 사실 치륵도복이 더 좋거든요. 그래야만 해. 아 여몽도 있어? 여몽도 있어. 총통검 이거 봤잖아 아닌가? 총통검 유연이 갖고 있는 거 보조정신력 150까지 올리는 거 미친놈 사기. 그래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이성을 이 숲에 안 보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먼 거리 가니까 조운이 이 숲을 지나가기가 좋거든. 이 조운한테 일단 그 유비가 정진을 겁니다. 근데 얘한테 걸어야 돼. 왜냐? 얘가 이성 속도 빨라지게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최대한 가서 강행을 걸어줘. 그리고 얘가 개달려. 목표는 여기 여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이명이 할 게 없고 마소 할 게 없고 장비 위에는 이런 연병 지역이 있어가지고 위에는 연병 지역이 있어서 부하감 좋지. 이동속도 빠르네. 얘도 빨라. 얘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얘가 강행 걸어줘. 그리고 정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기압이 그리고 MP를 소모를 엄청 많이 하네. 수송도 생겼고 기압 뭐 위에 올라가주면서 아이템도 먹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탕류 관우가 이거 하나 먹어주고 이러고 얘는 그게 있어. 부대 특성에 책략 모방이 있어. 둔갑천사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 그래가지고 유비 옆에 있으면은 이게 되네. 정진 유비의 스킬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미축한테 미리 걸어줬었는데 서순이죠. 자 그리고 속도 빠르게 이거 왜 안 먹지? 숫자가? 이거 원래 숫자 안 먹나봐. 아 이거 숫자 안 먹는 버전인가봐. 자 정로의 효과로 가고 상대방은 안 한 거야 지금. 그리고 얘가 버프를 또 얘가 해줄 수 있나? 아 얘 옆에 있으면 되니까 얘가 또 정진을 걸어.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정진을 걸어. 정진을 왜 거냐? 얘 옆에 있으면 또 MP가 차거든요? 부대 특성상 주위에 MP 회복하고 상태 이상 회복을 해줘. 옛날 무위처럼. 그래서 이 옆에서 경고를 계속 걸어준다? 그리고 정진이 있다? 아, 얘 안 되겠다. 부채만 된다, 부채만. 부채만 돼. 의미 없어. 관은 장비는 올라가고 아니지. 어 잘못했다. 빠르게 해주고 호아이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 보물고도 털어야 되거든요. 빠르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 주공 소뉴를 대장하려는 원군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군이 도착하는 즉시 주공은 공세로 나올 겁니다. 서둘러 성체를 점령하시지요. 빨리 가. 그리고 뭐를 걸어야 되나? 할 게 없는데. 적군한테만 할 수 있네. 얘는 갈 길 가고 갈 필요 없고 얘는 모여 있어. 모여서 얘 누구야? 모여있어 이렇게. 그래서 택이 둘러
그냥. 근데 이거 왜 안 나오지? 5번 눌러야 되나? 스탯도 뭐 안 보이나 봐. 이게 스탯 안 보이네.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내가 직접 봐야 돼. 그냥 옆에다 놓고. 9버전이라서 분기 너무 걸어줘. 얘가 여기 쏙 들어가. 그리고 연병을 연대를 하나 걸어줘. 매차푸차로 만들고 종료. 다 했죠? 종료. 아니요? 이건 먹어. 남서쪽 성체를 점령했다. 여기 점령했고 점령했고. 근데 이거 여기 꼭 있어야 되나?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신비한 불. 환성. 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걸어주는 걸 안 걸어주는 걸. 여기 얘가 안 돼 있네. 어, 버프도 미스가 있어. 얘는 방어력 버프하니까 268까지 올라갔어. 근데 유비는 300까지 올라갔어. 얘 방어보다 얘가 더 좋아. 거의 연병이야. 얘는 어차피 참이가 한번 할까? 어, 이것까지 따라 할 수 있네. 그럼 해. 끝났지? 버프 지속 시간은 랜덤이야. 한 턴은 기본으로 가고 랜덤이었나 그럴까? 고추구. 고추구가 있으면 그걸로 변환할 수 있죠. 저 군악대로. 그럼 군악대가 두 마리 있으면 좋지. 쓸데없는 이런 애들보다 군악대가 날 수도 있어.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야. 군악대의 능력치가 올라가. 근데 얘를 왜 보냈을까? 수송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죠? 방어, 방어, 고무. 그리고 얘가 헌책. 얘가 어차피 차니까 얘를 채워줘. MP 채워주는 게 있어. 자기 MP 소모해서. 됐어. 어, 얘도 돌아와. 너도. 중첩은 안 돼요. 됐어. 이제 오고 있어. 어떡하지? 시간이 모자랄지는 않을지. 말이 돼? 시작할 때부터 엄청 달렸는데? 아, 내가 이거 안 달렸다. 얘 왜 얘를 이쪽으로 보냈지? 7턴 조진 것 같은데?
할 수 있나? 얘를 내가 안 달렸어. 왜 뭔 생각으로 안 달렸지? 두통 걸리는데? 다음 턴에 무조건 올 것 같은데? 링즈 박살 때문에? 조졌다. 하나 더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 없었어. 안 왔어. 손유가 벌써 가까이 왔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우리 앞에 좀 가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패 죽이기 좋지 않을까? 그쵸? 이동. 패 죽일 준비. 기압 하나 넣고. 공격력 증가. 네.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경고를 걸어주고. 방어력이 없네. 강진을 이렇게 걸어주고. 얘는 패기 두르고. 얘는 공격력을 올려줘야 돼. 간홍이 공격력이 붙으면 미쳐버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우는 대기하고, 관우는 제갈량 옆으로 가서 보조로, 아니지, 미축 옆으로 가서 보조로 연대를 걸어. 순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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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력. 그리고 황충 공격력 올라갔으면은 대기. 그리고 마속 대기. 없지 할걸. 그리고 얘는 수송이 되니까 천천히 내려와. 그리고 얘가 먹어. 성체는 전부 점령한 것 같군. 자, 그럼 각 성체 장수에게 명령하겠다. 그곳에서 큰 소리를 질러라! 아니, 뭐냐, 이 소리는. 주유도독, 아무래도 우리가 포위된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빌어먹을 이번에도 공명이냐? 내 계획을 전부 간파하다니. 심장이... 심장병이 있어요. 주유는 안타깝게도. 도도 괜찮습니까? 피가... 옛 상처가 지금 흥분으로 다시 터졌습니다. 이런 이까지 쯤이야. 원래는 원래 원본 연걸전에서는 도망가. 여기서. 근데 안 도망가. 영림에서는 안 도망간대. 심장이 아니었어. 옛 상처가 도진 거였어. 이 몸으로 지휘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후퇴하시어 다음 기회를. 그럼 감령. 그대는 그럼 태광은 그대가 막하. 이런 군대가 통제되지 않는다. 공격력이 다 떨어지고 있죠. 공격력이 다 떨어졌고 방어력도 떨어질 거예요.
그죠? 방어력 떨어지고 20%씩 떨어진다는 거야. 기본 능력에서 좁혀달라는 거죠. 거기다가 공격력 한 번 더? 이건 뭐지? 그리고 민첩성도 떨어져. 민첩성도 사기도 떨어지겠죠? 사기 떨어져. 사기가 떨어지면 크리티컬 맞을 확률을 늘려줘. 상대방이 때릴 확률을 늘려줘. 그리고 혼란까지 걸려. 거저먹는 판이네요. 아, 지원군이 왔어. 소녀가. 아, 불사 한 발 늦었구나. 이민족이야. 으아, 이런 상황에서 어찌 이기라는 거야. 이런, 모두 정신 차려! 왔는데 얘네도 감염됐어. 혼란이. 주공 공격 명령을 내리십시오. 좋다! 총공격이야. 아, 강행이 기본으로 걸리네. 뭐야? 얘가 먹고 강행해야 되는데 한 턴을 날려버렸네? 그럼 강행 걸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럼 풀려. 풀리기 시작해. 그럼 얘네가 풀어줘. 치명적인 서술. 저장해 일단. 그래도 괜찮아. 먼저 죽여야 되는 거 서성, 여몽 이런 새끼들. 나머지는 상관없어. 반장 정도도 괜찮아. 여몽, 서성 이 새끼 군악대들 계속 풀어주거든. 감령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얘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풀기 시작해 지들끼리. 자, 공격력 증가됐고 위원. 안 돼. 일단 가. 이명도 가. 그래서 간호 가. 유비 가. 정진을 이명한테 걸어줘. 좋은. 빨리 가서 줘. 아, 대각이 안 되네. 얘는 부대 특성. 얘 돌진 공격 없네? 아, 돌진 공격 있어. 인물에 뛰어간 거리만큼 데미지가 증가해. 194 황충 이격 공격. 이게 안 되네. 도견 안다. 한 칸씩 부족하네. 얘도 경고 하나 걸 수 있어. 누구한테 걸까? 방어력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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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있고. 얘 없어. 방어 줘. 그리고 얘는 숲으로 들어가서 사기. 아끼자. 그리고 내려와. 아직 기하급수적으로 막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연병하는데. 화공 땅에서도 화공 나는데 숲에서 하면은 더 많이 달걸요? 어, 얘 풀렸다. 서성 수송. 멀리서 회복해주고. 어, 움직이지 않아. 근데 얘네 왜 공격 안 하지? 서성부터 처리합니다. 서성이
지원 사격에 두 번 공격이거든요. 빨리 개패해야 되거든. 조은이 이렇게 돌아가서 때린다면 공격력, 아 공격력 버프가 안 돼 있었어. 아 이게 안 되네. 공격력 버프 하고 싶은데 버프 되면 미치는데. 아 맞다, 간홍부터 해야지. 간홍이 요정도 범위까지 좀 채워놓을까요? 근데 여기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딱 여기가 좋겠다. 그럼 여기가 포함이 다 돼, 그죠? 그래서 뭐부터 죽이냐? 한 방에 안 죽는 거. 얘가 한 방에 안 죽는다. 근데 나머지가 어차피 때릴 수가 있잖아. 어차피 두 번 손가. 그럴 거면은 여몽을 때려서 보조를 해주자. 두 번째 공격은 75% 데미지라서 살아. 항상 회심 공격. 내가 관우 운장이야. 어, 여몽과 관우의 이벤트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어, 위원이 들어가면서 간홍 근처에서 패 죽이는 게 낫거든. 때릴 거면. 그래야 간홍이 때려주니까 이렇게. 열받게. 안 죽었네. 간홍 근처에서 때려주면 애들이 간홍이 때려줌.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마속이 오히려 안 좋아. 왜냐? 마법에서는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톡. 어, 얘 이렇게 때리면은 얘 여몽이 죽을 것 같은데? 찔러 공격을 쓰지 말자. 그렇게 약하네. 여몽은 일기토를 해야 돼, 관우랑. 저놈들 엄청나게 강하구나. 뭐 이런 애는 연책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 얘가 공격을 해도 방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얘네가 그 포진을 잘했죠. 그 십자로 해놓으면은 광역을 잘 쳐맞는데 그걸 피했어. 업화로 하면은 이렇게 달아. 안 죽네. 이동 속도가 안 됐을 뿐이야. 풀렸나 봐. 어, 아닌데? 아, 이동 속도 증가는 버프에 써 있지 않아. 여기에. 내가 그걸 간과했어. 옛날에 안 써 있었어. 초열로 잡아. 마속이 이 새끼 잡아야 돼. 조은도 들어갈 수. 아 조은이 정로라서 다 들어가. 그래서 최대 사거리로 달려서 아니면은 그냥 지원 공격을 받아서 보병차 같은 걸. 아니면 얘를 그럼 군악대를 잡자. 여기까지 돌아가서. 안 돼. 험지라서. 평진대. 왜 안 되지?
얘를 잡는 게 나아. 그치. 땄어. 그리고 얘는 땄다. 방금 땄다. 간홍이 잡아줘. 장함은 신속히 철수하라. 그리고 얘도 여기 와서 책략 도견을 하면 이만큼 다는데 그냥 평타로 때리면 가동이 죽여줘. 그래서 마속을 안 키웠어. 생각해보니까 그 책략 수송이 필요한 애들이 없어. 안해. 얘는 달려가. 다음에 기합 내자. 풀리기 시작해. 여몽 뒤로 가서 회복하나? 아, 혼란이 안 풀렸죠? 혼란 안 풀렸어요. 수송. 여몽한테 수송. 연쇄번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난세 간홍전이야, 이게. 돌려서 회복. 이 도트를 이 일반인이 다 찍은 거예요. 이런. 허락 때려 때리는 거. 너무 쉽다, 여기는. 이 판은. 공격력 버프만 걸어주면 되겠다. 이명이 공격력 버프가 없죠? 얘만 해주면 되겠네. 분기. 내려오면서 얘는 일기토를 해. 얘를 때리면서. 그리고 간홍이 포대가 여기 있으니까 걸리니까 얘를 때려 일단. 여몽하고 일기토를 하면서 보병차 때리기. 그리고 간홍이 마무리. 아, 콩주머니. 결과입니다. 먹기 싫다. 그래서 일기토를 해. 간홍이 42가 되고 나는 관우 운장이다. 누가 나와 겨뤄볼 자는 없느냐? 관우, 이 여몽이 상대해주겠대. 오, 오해도 기계에 있는 놈이 있구나. 좋아! 한판 붙자고! 훙! 네가 이 관우 운장을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검수를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 훙! 팅팅! 팅띠띵! 제법인걸. 받아라! 하, 빌어먹을 꿈쩍도 안 하는구만. 그렇게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어서 덤벼! 이 여기서 앙심을 품기 시작해. 이 악연은 계속됩니다. 전장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 거칠긴 하지만 쓸만한 자로군. 관우의 레벨이 올랐다. 그리고 간홍의 포대가 여기까지 걸리죠? 얘만 처리하죠? 얘는 뭘로 처리하냐? 유비가 처리하자. 한 발 더. 그리고 포대를 옮겨줍니다. 자, 여기 전략 조건 다 달성했죠? 포대를 옮겨줘. 어디로 옮겨주냐면 여기 좋겠다. 여기 다 적용되죠? 얘가 한 방 쳐놔야지 딴 애가 칠했을 때 죽을 것 같죠? 자, 갈겨주고. 아, 대수적 진짜 좋다. 어흥이가 가서 얘로 안 죽는 거 아니야? 찔러 공격. 아, 이게 좋은 게 무기에 그게 있어. 죽였어. 죽은 죄송합니다. 아, 부대 특성이 금책 공격이야. 맞으면은 책략을 못 써. 부대 특성이 기본적으로 있어. 금책에 찔러 공격이 장착이 돼 있어.
그리고 그냥 이런 애들 책략보다 수송 때는 그냥 때리는 게 나아. 그래서 간홍이 때려줘. 다 간홍한테 일러. 그 다음 까다로우네. 없어. 맹호대가 좀 까다롭거든? 찔러에다가 책략이라? 아 그냥 황충선에서 처리되고요. 조은이 대수죠. 어차피 처리 못하면 간홍의 힘을 빌려서 잡아야 돼. 조은도 이 간홍의 지원을 받아야 될만 해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서 영웅들이 이제 활약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사실은 뒤에서 간홍이 다 스나이핑을 한 거야. 앞에서는 막 조은이 막 물리치고 관우가 막 물리치고 한 것 같지만 뒤에서 간홍이 다 한 발 한 발씩 쏴 죽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막 추풍 낙엽처럼 적군을 쓰러뜨린 것처럼 보인 거지. 이런 것도 간홍이 좀 부족한 애들 스나이핑 가게 두어라. 이게 가게 두어라. 아 여기선 그 궁병 상대에선 관평도 여포죠. 그리고 체력이 많은데 이건 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공명조차도 때려주는 게 좋다 이거는.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서 안 좋아. 때려주는 게 더 좋다. 공명도 평타 쳐주는 게 좋다. AP들도 평타를 섞어주는 게 좋다. 크리티컬 터졌죠?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수송을 걸어서 뭐 이런 짜잘짜잘한 애들 경험치 좀 얻어주면 좋아요. 이 무기가 단련이 되기 때문에 이 경험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무기 그 열매가 좀 좋은 것. 자 풀리죠. 미스테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힘겹게 저항을 해보지만 방어력 경험치만 늘려줄 뿐이에요. 좋은. 아 독을 묻혔어요. 대수적은 독 공격이 가능해. 간홍은 실제로 훌륭한 인물이었어. 스나이퍼 룩 그 원피스로 치면 룩 그 야섭 같은 거야. 근데 명나라 때부터 저격이 비겁하다고 여겨져서 나관중이 연이 쓸 때 간홍의 활약 비중이 팍 줄어들음. 그러니까 연이의 피해자지. 우리가 명궁으로 아는 장수들도 활 대놓고 쏴서 띄워준 거야. 그러니까 비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포가 실제로 활의 명수잖아. 근데 활로 싸우는 게 잘 안 나오지. 방천화극으로 써는 게 많이 나오지. 그 이유가 그거야. 비겁하다고 생각했어. 되게 정정당당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암수를 썼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로 세계대전에서도 저격수들은 걸리잖아? 각오해야 돼. 곱게 못 죽어. 저격수들은 걸리면 진짜 각오해.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진짜로 이거 사실이에요.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활을 비중을 줄였어. 왜 우섭이랑 하고 야섭이라고 하나요? 우섭은 차마 잡박 같아서 그런 잡박 같아서 그런 건데. 분기 간홍 발동기일 뿐. 그리고 얘도 간홍이 그래가지고 여포궁이 9렙이 만렙이 됐잖아. 그래서 삼격 이거 삼격까지 만들려면은 다른 애들 좀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얘는 정진해주는 게 좋을지도.
또 간혹 있는 데에서 얘 말고는 없죠? 대수적. 그럼 대수적은 어떻게 하냐? 제일 약한 얘가 사거리도 그 이동거리도 짧은 마속이 발동을 시켜주고. 어, 뭐야? 선제의 독공격이야 얘? 선제의 독공격이야 수적은. 미친놈이네 이 새끼. 이동속도가 원조로도 차나? 안돼 보급을 써야돼. 자 그리고 간홍이 또 포대 맞춰서 감령을 잡자. 아 이 새끼가 이게 뭐지? 감령 장비가 비룡도복의 연걸감. 아 회피가 좋구나. 뭘로 발동시킬까? 관으로 발동시키자. 죽어버리네. 아 혼란 수적이라서 선제 혼란이었어. 음주왕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의 부대 특성이 선제 공격이고 여몽의 검이 혼란 공격인데 독에다 혼란 걸렸어. 아 이게 선제 무반 말고 선제 혼란이 있었어. 황멍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홍이 발동기 때려주고 재반격까지. 간홍이 뒤에서 마무리 죽여가는 적군을 막아라. 간홍이 얘는 안 터트려도 얘가 잡겠지? 아니면 얘 도사 잡아놓자. 열받는다. 얘도 그냥 발동시켜. 발동시켜. 좋아. 트리거 간홍 발동기. 그리고 여기서 따당. 후원 감사합니다. 황충 용쓰지만 안되죠. 황충한테 이 여포공을 줄 수가 없는게 범위가 너무 적어. 얘는 범위가 넓잖아 포대가. 안죽어. 하지만 두번 때려. 조은은 도사를 잡아놓는게 낫겠지? 얘네 무수한 무수히 많은 악수 요청이. 도사 잡아놔. 관우 혼란 걸려서 얘한테 엄청 때리겠다.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활의 비중이 큰 듯한데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도사 이거 걸었어. 열받게 어파. 아 막았죠. 조은이 되게 잘 피해. 이거 왜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 백은 갑옷 안 줬거든. 약간 지력이 좋아서인가. 우리나라 그 민족이 그 북방 수련 민족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 잘 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한 거잖아. 고구려에서부터 시작했어 삼국이. 이야기도 고구려에서 왕자가 자기 왕 못되니까 내려와서 백제 세우고. 신라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신라가 좀 달라.
고구려 백제가 이어져 있고 신라가 좀 달라.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했잖아. 다르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잖아. 신라 흉노라서 활 제일 잘 쏜대. 그래? 그럼 같은 나라야? 아, 같은 민족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삼국 원래 말 안 통했대. 사투리 아니요? 자, 간홍이 얘만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를 마속이 용기 있게 가서 때린다. 그럼 간홍이 간홍애몽이 때려줘.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뒷배가 있으니까 대놓고 개기잖아. 실제 우리의 삶과 같죠. 조밥 같은 애가 나대. 근데 믿는 구석 있어. 뒤를 봐주는 녀석 있어. 아, 얘가 안 풀렸네. 얘가 풀어줬어야 됐네. 얘가 풀어주자. 어차피 같은 트리거야. 똑같아. 똑같은 트리거야. 간홍 앞에선 평등해. 그렇기 때문에 없어. 그럼 똑같은 트리거면 풀어줄 이유가 없죠. 자, 포차 옮깁니다. 주유를 퇴각시키거나 전멸인데 주유 그냥 퇴각시킬까요? 귀찮은데? 확 그냥 아 맞다. 아 미친놈 옆에 붙어가지고 때렸네. 얘를 때렸어야 되는데. 대원조 수적이 개짜증난다. 얘를 어떻게 때리지? 얘는 얘로 때려. 링거 솔루션 구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영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지. 제갈량이 때려. 아니 얘가 때려. 찔러니까 간홍이 잡아주고 간홍 막타 경험치 들어가자. 근데 레벨이 높아가지고 의미가 별로 없어. 방금 들어갔죠? 독 한 대 맞고 개짜증난다. 이거 수적 수적이 우리 턴에서 잡으면 개짜증나네. 잡고 얘 뒤에서 잡아주고 얘는 얘 정도는 처리할 수 있죠? 초열로 두 번 쏴. 근데 그렇기에는 또 독을 쏴. 수적이 개짜증나. 도사 잡아야죠.
후원 감사합니다. 14PK? 그 PK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DLC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주유 아직도 흘러내. 아, 방어구 좋아요. 머후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저 처음 구독할 때 좀 했던 연걸전이 생각나네요. 그때 연걸지수보다 너무 떡상했습니다. 이게 원래 첫날은 그래요. 첫날은 맛을 덜 봐가지고 지켜보면 좀 재밌겠거니 하고 봐. 근데 이제 하루 한 3일 정도 지나면 다 대가리가 깨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부여잡고 나가. 아 이게 그 맞다. 이 맛이었지. 어 위원 퇴가겠네. 아 막아주고요. 대가리를 철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쪽으로 가면 상태 이상이 풀리는데 이동 속도가 너무 짧네. 대각성 이건 안 매개체가 있어야 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감정이 있어 마속에게 뇌물을 주고 나를 꼭 다치게 해달라고 한 것을 말입니다. 그냥 참으려고 했더니 윽 나를 맨날 퇴각시키고 윽. 이거 대사 아니야? 그죠? 알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 새끼는 황충이 멀리서 쏴. 아, 여기서 제갈량 한번 파티 한번 하자. 어때? 제갈량 파티. 제갈량 파티. 어때? 후원 감사합니다. 제갈량 어? 간홍 트리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 썰어버리라고. 광역이 있잖아 너한텐. 광역이 이놈 나를 농락하다니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까지 봐. 미쳤죠? 후원 감사합니다. 징도 재밌어. 근데 징을 더 원탑으로 그 놓는 사람들도 있어. 이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십니까? 하늘의 천문을 보니 주유 당신의 운명도 여기까지예요. 순순히 천명을 받으시지요. 뭐라고 이놈. 흥분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죽음이 가까워질 것이요. 무리는 하지 마시지요. 이는 열받아. 후원 감사합니다. 금연 실패. 금연하기 위해서 흡연을. 이쪽으로 가서 열받게. 한 번 더. 아! 야! 하, 피곤한 스타일이네. 아, 얘 진짜 피곤. 얘 좀 짜증나는데. 얘. 대각 공격까지가. 대각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 기본 장착이면. 수나라 막할 때 파랑의 난 같은 거 터져서 56궁 재림했으면 고구려 통일각이었는데 당나라가 너무 강력했어. 아, 선제 공격 있어요. 아씨. 한 번 더. 얘는 뭐야? 이민족은 부대 특성 있을 거야. 분명히 열받게 하니까. 없어. 수계 측량이 능통하고 공격 방어가 SS야. 미친놈이야. 그냥 군신이야. 걸어다니는 군신들. 수계가 가능한 군신.
소뉴? 소뉴 얘 금화관포가 있어. 얘 조심해야 되겠다. 금화관포는 상태 이상 공격에 걸려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방어력 진득하네. 어? 스탯이 진득해 보니까. 끈끈해. 다음 간홍이 발동이 안되잖아. 육송 걸려? 아 육송 안걸려. 공항기소세 총통검. 이 잡어 일단. 체력. 아 여기가 없네. 그러면은 보급을 이렇게 하고 얘가 이동포대로 가자. 육순을 잡아주자. 방어력이 왜 이렇게 좋아? 체력을 크게 상승시켜서 그래. 봉황기도수로 150을 늘렸어. 그래서 그래. 하지만 조군이 이렇게 달려와서 때리면 꼼짝 못하죠.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오래 버텼어. 이제까지 싸워온 군대와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얘도 있으니까. 아 들어가고 싶은데. 얘는 얍삽하게 HP 흡수로 가. 아니다 도견으로 가. 86% 말이 됩니까? 이게 열받는게 독만 걸리고 데미지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개쓰레기 취급을 받아. 일단 저장해. 쎄하다 뭔가 분위기가 느낌이. 뭐 얘 누구지? 얘 누구지? 얘? 빨간 애 누구야? 능통이었어! 멸기리나! 미친! 치명공격! 청룡원들도랑 똑같아. 멸기리나. 후원 감사합니다. 간혹 이 세계에서 총 갖고 온 거 아니야? 레밍턴 갖고 온 거 아니야? 훙훙! 아... 이게 뭐냐면 필살기예요. 좋은 죽었다. 꼬무. 재배랑 간홍이랑 싸우면 간홍이 이기죠. 오우씨. 센데? 수계. 쭈 살려두니까 연병 떠네? 철가 보시죠? 일단 기병이라서 기본적으로 데미지를 잘 받아, 궁병한테. 이쪽으로 가서 탕류대? 어 탕류대 대소용돌이. 저들에게는 이길 수는 없는 것일까? 얘가? 트리거. 트리거 한번 해주고. 진짜 개쓸모없다. 그죠? 몸이라도 딱딱한 애가 낫지, 트리거는.
속도가 빠르든가. 아, 왜 두 번 공격 안 하냐고! 못 잡아도 간호이 잡고. 경력자 잡고 원군으로 와서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퇴각하는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도 간호미 잡을 수 있나? 아, 좀만 다 간다 간다. 치륵도복 있어서 바로 안 깎게요. 얘가 한번 빼줘야 돼. 2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ENNDDDD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빼고 장비가 처리할 거니까 얘는 무도가드가 좋아? 이민족이 좋아? 이민족이 좋아. 아니? 부도가 되는 지원이 안 되네. 썰고 마지막 장비가 썰고. 아, 우리도 퇴각을 많이 했어. 아직 24개월 구독인데.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공명놈 유비놈. 어, 허무하구나. 오롯 후퇴한다. 멋지게 전략 조건을 달성했군요. 약속대로 금 5천을 드릴게요. 좋다. 주유를 쓰러뜨렸다. 우리 군의 승리야. 허짜장님. 전략 조건을 완수했구만. 약속대로 보상을 주지. 5천원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이게 이거 바꾸잖아? 그럼 이게 일그러지더라고. 아니요, 그러지네. 데이아에메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금 전 전투에서 고치구라는 보물을 얻었는데 수송대 전용 보물이로구만. 송건이 사용하면 방어력 15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하지? 팔 수도 있어. 사용하는 게 낫죠. 간홍 혼자 딜하는 거 보니 일황 시절 아펠리우스보다 더하네. 주공, 주유를 지옥에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친놈이죠. 주공, 주유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제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슬슬 결과가 드디어 왔군요. 실례하겠습니다. 주공, 보고 드립니다. 지금 막 보고가 들어왔는데 주유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 마왕제 관련 어떻게? 적으로서는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화 이제 밥 먹으러 하기 시작했어. 주유 못 죽여서 안 달랐네. 제갈통. 제갈통이래. 주유가 죽었다고? 이것으로 한동안 오가 공격해오는 일은 없겠군. 주유도 강적이었는데 병에는 당연할 자가 없는 모양이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주공, 주유를 조문하러 오해 가고자 합니다. 백예공주 파라파라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지만 공명, 그대의 편지 때문에 주유가 죽은 것이 아니오. 위험하오.
오해 무장들이 노리고 있을 것이오. 괜찮습니다. 치유가 죽은 이상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운만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일은 꼭 해야만 합니다. 아직 오와는 싸워서는 안 돼요. 치유는 저희에게 확실한 정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주위에 쥐를 이은 노숙은 우리에게 악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왔다 갔다 약 올리고 화해하고 약 올리고 화해하고 이러니까 이릉에서 참교육 당하죠. 이 점을 이용해서 오와 관계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에 가는 겁니다. 노숙이 대인배라서 봐준 건데 사람 좋아서 봐준 건데 호구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멍청해서 봐준 게 아니었어. 아량이 넓어서 봐준 거였어. 그래서 이릉에서 개세게 맞죠. 또 한 가지, 이번 기회에 오에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인재를 찾는다고? 예,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인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알았소, 공명. 조심하시오. 예, 주공도 제가 돌아올 때까지 좋은 인재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좋은 가세! 거의 그냥 보디가드죠. 전용 보디가드. 항상 좋은 데리고 댕기죠. 주공,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럼 저도 군사 말대로 인재를 찾아오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부탁한다. 여기서 장환하고 들어오나 보다. 장환, 비. 인재를 모으란 말이죠. 하지만 형님, 인재가 어딘지 짐작이 가시오. 여기서 자기가 연걸전에서는 말을 안 걸면 안 구하고 말을 걸면 구해오는 그 발석차 부대들이 있었어. 도구상 보물을 팔아. 청랑소라는 보물을 팔고 있습니다. 청랑소를 구매하셨군요. 이제 팔 물건이 없습니다. 이따가 사놨죠. 집회소. 영릉과 계양의 태수들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유빈님 이제 서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요. 형제는 인재가 아주 많소. 서쪽에는 법정이란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자가 있어요. 양양에는 분명 등급을 올리는 도구를 팔고 있을 것입니다. 아 맞다, 나 등급. 클라스 2잖아. 언제 등급하더라? 원래 원조 조주자는 30인데 간홍 연노병 40에 되나보다. 40에 돼. 유비 또 말 변신하는 거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유표 왕 같은 존재. 그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갑자기 변해버렸어. 주점. 아 여기 아 병사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논쟁거리였어. 로마 대 한나라 싸움 누가 이기냐. 전 딱 한 번 무릉에 가본 적 있어요. 그곳의 영주는 무서운 사람이었죠. 전 한현에게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조조도 주유도 돌아갔어. 회복계의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복숭아를 갖고 있어. 안 줘. 썩을 놈의 세상 출세하기도 힘들구나. 한나라가 이겨요. 왜냐? 간홍 보유국이기 때문에. 로마에 간홍 있어요? 어디 갈까? 여기가 어디지? 장사였나? 아니네. 장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이 사람도 아니고 이광공을 이미 구매하셨군요. 황충 줬나보다다가. 여기도 아니고 주점 도구상에는 갔소. 한현에게 얼마나 시달려왔는지 몰라요.
여기도 아니야. 외부로 빠져. 강릉으로 갑니다. 어, 여기가 강릉이잖아. 내가 갔던 데가. 내가 있던 데가 강릉이었어. 장사 갔고 강하 양양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 강하 여기 있다. 아니네. 순찰하십니까? 익주 복숭아를 더 드리고 싶은데 오나라에는 주유라는 대군사가 있지요. 없고 주점에 있나보다. 주점에 업에서 왔습니다. 강하는 따뜻하군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은 게야. 뭐야? 에일리언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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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양양 가고 양 아닌데? 그러면 장안밖에 없는데? 여기 장안 아니야 여기가? 도호산 가 일단. 인수와 신비의 물을 팔고 있습니다. 1,000원 인수를 필요 없잖아. 인수가 인수 어딨어? 6개 있어. 그러면은 승격해야 되는 게 유비 해야 돼요. 유비 해야 되고 관우 안 해요. 장비 안 해요. 조은 해야 돼요. 2개 얘 안 해요. 얘 해요. 3개 위연 안 해요. 송건 안 해요. 미축 안 해요. 미방 해요. 4개 이미 했어요. 5개 6개 7개 8개 9개 9개인데 안 키우는 게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다 클래스 업해서 올 거 아니야. 20년 11월 17일 입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3개 더 살까? 혹시 모르니까 키울 수도 있잖아. 인수 구매 됐어. 그리고 저장. 그리고 쭈점으로 가요. 여기 있다. 있다. 어? 아닌데? 군악대를 직접 공격 범위 안에 인접시켜보세요. 측량치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적군 군악대는 적용이 안 돼요. 연걸전 원본은 적용이 됐어. 적군 군악대도. 그래서 적군 군악대 두 개만 살려놓고 계속 옆에다 두고 책략 적군 군악대 아군 군악대로 다 책략 회복해서 또 책략 그게 차오르는 게 10의 자리수 더하기 1이었어. 그러니까 40 군악대가 41렙이면은 5씩 차 턴마다. 그런 식이야. 60이면은 7씩 차고. 그러니까 적군 군악대 살려서 계속 여기다. 장환 있다. 어? 안 가. 장환한테 안 가. 감질나게. 일당에 필살기는 회복을 알고 계시나요? 조만간 이것도 조조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실례합니다. 성함이 저 말씀이십니까? 저는 장환이라고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오, 당신이 유비님입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실례했습니다. 그랬군요. 유비님, 무례한 부탁입니다만 저를 신하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하로 삼아주시겠습니까?
데려가. 이대 총나라 수호자. 감사합니다. 볼까요 한번 상태? 수송대야 얘도. 메모리폼 베개 쓰나요? 통풍 잘 되는 베개 써야 귀 건강이 좋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주야군 HP 회복. 이건 수송대 그냥 능력이죠. 장비 없어. 능력 열전 갱크레. 참 그런 녀석이야. 33렙이야. 손건 32렙이야. 어? 능력 장수열전 지력. 어? 통솔도 더 좋아. 행운도 좋아. 민첩은 손건이 4 높아. 무력도 손건이 14 높아. 근데 지력, 행운, 통솔력이 떨어져. 그리고 레벨도 1 떨어져. 그래서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92 178. 아 공격력이 거의 두 배로 세네. 어? 근데 정신력이 많이 차이나. 그래서 MP통이 조금 차이나고 정신력이 차이나고 방어력이 186에 아 좀 차이나. 야 씨 더럽네 이거 씨. 자 나가겠습니다. 손건 써야지. 손건은 봐봐. 아 이거 조주정 온라인이었으면 그 까불지도 못해. 얘는 그 고유 외형도 있어. 조형도 있어. 여기 봐봐. 입촉 후 미축 다음가는 대우를 받았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 비위가 있나봐. 신야로 갈까? 신야 못가. 용중 안 간 데가 있어? 비위를 어디서 얻어? 강화 주점이 있다고? 나 왜 갔는데 못 봤지? 아 여기 있었어! 미친놈! 보호색으로 숨었어! 봤어? 나 여기 왔는데도 못 봤어. 실례지만 성함이 저 말입니까? 저는 비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유비라고 합니다. 오 당신이 유비님입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실례했습니다. 유비님 무례한 부탁이오나 저를 신하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금은 쓸모가 있을 겁니다. 저를 신하로 삼아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비가 농민이 되었다. 어떻게 농민이 됐지? 자 비위 장원과 함께 사양길에 접어든 촉을 뒷받침했다. 군악대 또 미축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지력 80 지력 82 내가 약을 먹였거든. 통솔 미축이 훨씬 높죠? 70까지 있죠? 비위 행운 74 미축 74 무력 40 미축 무력 54. 얘네는 간소미는 유비 도피 때부터 함께 다녀가지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됐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그래서 무력이 기본은 있어요. 다 근육이 어느정도 붙어있어 애들이. 민첩 70. 아 민첩이 조금 좋네. 비위가 8 높네.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온실 속의 화초 비위랑 장환 마음에 안 들어.
자, 돌아가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강하다는 증거야. 그냥 훈장 같은 거야. 그냥 마치 특수부대 그 훈련 과정을 무사히 완료했다는 것만으로도 강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처럼. 후원 감사합니다. 뉴비랑 다녔는데 살아있다? 뉴비랑 다녔는데 살아있다, 이거 자체가 강하다는 거야. 봉추의 방문, 강릉 회의장. 형님 지금 방통이란 자가 와있어. 봐봐, 손건 옆에 있잖아. 손님과 얘기하시지요. 석연찮은 녀석이군.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온 거지?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방통입니다. 일부러 이곳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예, 어떤 자리로도 좋으니까 있으면 한 자리만 주셨으면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환 비위를 보고 나서 방통을 보니까 못생긴 거야. 근데 이거 삼국지에서 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방통 그래도 잘생기게 나온 거야. 이게 잘생기게 나온 버전이야. 더 못생기게 나온 버전 많아. 왜냐하면은 촉나라 그 인물이 아닌 장송 이런 애들 있죠. 진짜 추악하게 일그러졌어. 심지어 못생겼다는 언급도 없는 변이 이런 애들, 막 황건적 이런 애들 막 뭐 이러고 있어. 물론 이제 장송이 친 그 촉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살아남지 못했어. 살아남아야지 진정한 촉으로 인정받아. 중간에 리타이어했죠. 방통이라면 수경 선생이 말하던 봉추라고 들었다. 하지만 겉만 봐선 모르겠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자가 공명과 필적하는 인물이란 말인가? 자리가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자리가 있어. 인성이 대조형님 8개월 구독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내향연의 현령이 공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왠지 말하는 것도 전혀 의욕이 없어 보이는군. 정말로 굉장한 녀석일까. 그러니까 이 방통한테 현령 자리를 줬는데, 아주 작은 마을인 내향연의 현령 자리를 줬는데, 유비는, 그러니까 이게 의도된 행동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그 황건적을 퇴치하고 현령 자리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박혀있어 몸에.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 자기도 모르게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되는 느낌이, 그게 있잖아. 그런 거. 자기는 이 부조리 안 해야지, 나는 이 현령 주지 않아야지, 인재가 나타나면 그 좋은 대접을 해줘야지. 안 그래. 얘는 공이 없어. 근데 공명이 강추했어. 내향연의 현령이 공석입니다. 그곳이라도 좋으시다면 그곳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갔어. 근데 방통도 미친 새끼야, 그죠? 조용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연병 떨다가 오니까 해. 제가 만약에 유비였잖아요. 방통은 그 낙봉파에서 안 죽었어. 내향연의 현령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에게서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주공, 이 일은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역시 그 녀석은 건달이라고요. 제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내향연에 가 있겠수. 그럼 주공 시찰을 나가시지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내향연. 주공, 내향연에 잘 오셨습니다. 장비님께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통은 어디 있느냐? 직무를 보고 있는 게냐? 그게 그러니까라니 그게 무슨 소리, 뭔 소리야? 말씀드리기 매우 곤란합니다만 현령은 이곳에 부임해서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에이,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요.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놈! 형님!
저 녀석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오. 이곳에 부임한 지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철군이가 없구만. 보아나 아무래도 관리의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그만. 아니 유비님,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러 왔느니라. 이러고 뇌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아, 재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입니다. 이곳에 온 뒤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비는 뇌물을 달라는 얘기였어. 도구한테 배운 게 있죠. 뇌물을 달라는 소리였는데 뇌물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눈밖에 난 거야. 그래서 말을 바꿔타서 정로 쿨타임 돌 때 말을 바꿔치게 해서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죽였어. 카르마처럼. 직분이라 이런 시골 재판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부 끝낼 수 있죠. 여기 연병들잖아. 지 명을 재촉하죠. 옷 색깔도 정로 같아. 형님, 저자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지켜보시오. 간 방통 양말 벗기기. 근데 여기서 근데 환상적으로 일처리를 해. 간 이 방통이. 이보시오 장사꾼, 당신이 저 농부를 속여 이 괭이를 3배의 값으로 팔았다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면 오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마, 내가 옆집 사람에게 물어봤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증인을 데려오겠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지 마 이 늙은이야. 조용, 두 사람 모두 들으시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소. 이보시오 농부, 그 괭이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소?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겠소. 그 괭이를 사지 않았던 걸로 합시다. 괭이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오. 농부는 괭이를 상인에게 돌려주고 상인은 농부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시오. 그럼 되지 않소? 에? 그런... 아직 무슨 할 말이 더 있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끝내겠소. 두 사람 모두 판결을 따르시오. 판결을 따르지 않는 자는 곤장 100대에 벌을 주겠소. 그럼 가보시오. 이 있소? 없어. 예. 이 없고 갔어. 아주 통쾌한 판결이구만. 게다가 이치에 맞는 건 저렇게 하면 다른 할 말이 없겠는걸? 이러한 재판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이제까지 쌓여있던 모든 재판이 전부 끝났다. 그러니까 방통이 자기 능력을 어필하려고 이 현령, 이 현의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던 거지. 할아버지는 이약 물고 안 쓰고, 괭이 안 쓰고 버텨야 됐고. 난 지금까지 이런 명재판을 본 적이 없어. 놀랬습니다. 실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군요. 실례죠? 전부 이렇게 만든다면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유빈님 어떻습니까? 난 지금까지 당신 같은 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는 실례했어. 재판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 만에 다 끝나지. 이 편지를 받아보십시오. 증거나 이런 거를 하나도 확인을 안 해. 그냥 말만 듣고 끝내. 응?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이구미 김치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주공, 방통은 큰일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그의 재능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닌데?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잘하는데? 부디 방통을 신하로 삼아주십시오. 제갈량 공명.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곤장 100대면 카레가 똥이라고 해도 명판관이. 이것은 공명의 편지가 아니오. 예, 공명이 오해 왔을 때 마침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유빈님께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처음부터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소? 그랬다면 주공,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방통이 아닌가? 어떻게 여기에. 유빈님께 이곳에 현령직을 받아서 말이지. 이곳에 현령? 자네가 이곳에 현령인 걸 알았으면 짬을 내서 놀러 왔을 텐데. 그런데 주공, 왜 어째서 하필이면 방통에게 이곳에 현령직을 주셨습니까? 제가 편지를 중고해드렸을 텐데요. 야씨, 야 네가 사장해라. 이렇게 꼽주고 네 맘대로 할 거면 네가 사장해. 그 편지는 지금이야 받았어. 그걸 알았다면 이런 대우는 안 했을 것이오.
알았습니다. 어쨌든 방통을 이런 곳에 두는 것은 인재를 썩히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방통은 부군사예요. 과분한 영광입니다, 주공. 강릉으로 돌아가시죠. 수경스쿨 학연 여기서 나오네, 더러운 학연빨. 이때부터 마왕 제갈량이 있었어. 좌지우지하잖아, 이미. 이렇게 해서 유비군은 한층 더 두터운 진용을 자랑하게 되었다. 전에 수경 선생 사마이가 유비에게 말했던 와룡, 봉추 두 사람이 유비에 신화가된 것이다. 드디어 유비가 그 나래를 펼칠 때가 온 것이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제3장 익주 공략전. 이야! 유비가 방통을 부하로 삼았을 즈음 조조는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서북의 서량이라는 곳을 공략할 결심을 했다. 이곳은 마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조조는 먼저 마등을 암살했어. 그러나 마등에게는 마초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서순이 바뀌었죠? 자, 일단 연희에서는 이게 맞아요. 마초, 이게 마등을 수도로 불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마초가 남아있던 마초가 열받아서 한수랑 연합해서 장안으로 일직선으로 쭉 진격을 하는데 그 기세가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다 격파가 됐다. 하지만 그 카운터가 있었다. 염행이라고. 그 마초 잡는 데는 염행이 최고야. 그래서 담당 일진 염행이 마초 뚝배기 깨고 마초는 장로로 가서 좀 더부살이 하다가 헤어져서 유비 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누구야? 누구죠? 걔? 방덕. 방덕은 조조한테 가고. 그래서 마초랑 방덕이 반목을 하다가 서로 각자 갈 길 갑시다. 그래서 살다가 방통하고 마초랑 사이가 안 좋은 게 관우한테 불똥이 튀어서 관우랑 싸우다가 방덕이 자기가 가져온 수납장에 자기가 수납이 되었다. 마초는 조조에게 복수를 신청한다. 두 사람은 위수에서 대결을 했다. 처음에는 조조가 불리했으나 조조의 꾀로 마초군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초는 결국 조조의 책략으로 패하고 만 것이다. 그 뒤 마초는 한중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북부 전역을 제압했다. 형님, 저도 인재를 좀 찾아봤수. 범강 장달이라고 필요 없다고? 그럼 내 휘하에 두고 써야겠구만. 서량의 급변으로 서량의 남쪽에 위치한 한중의 장로는 조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자국의 남쪽에 있는 익주를 점령하려 생각한다. 익주는 형주의 서쪽에 위치하며 과거 제갈량이 유비에게 이곳을 취하라고 진언한 적이 있던 곳이었다. 후원 감사합니다. 특채식들 계지를 보니 빡치네요. 한편 익주의 유장은 한중의 장로에게 대항하기 위해 조조의 도움을 얻고자 장송을 조조에게 보낸다. 그러나 장송은 조조의 분노를 사 쫓겨나고 만다. 장송은 유비가 있는 형주로 발길을 돌렸다. 익주 공략전 강릉회의장. 여기는 그래도 평화롭네요. 옆 동네 공명은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유비 담그고 있던데. PCDBS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는 완전 정석 플레이. 익주에서? 예, 어쨌든 장송님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실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비님. 저는 익주에 사는 장송이라고 합니다. 송장이야. 송장이 왔어. 장송님을 만나보시지요. 주공, 손님을 맞아들이셔야지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유비입니다. 유비님, 오늘은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저 익주 촉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외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자는 저의 나라의 북쪽에 있는 한중의 장로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주공이신 유장님은 익주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조에게 도움을 받아오겠다고 하고 익주를 조조에게 넘길 생각으로 사자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조의 본질을 알고 조조에게 익주를 주려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매국노인데 되게 당당해. 조조에게 주려고 했는데, 조조에게 팔려고 했는데 당신에게 팔겠어. 조조는 영 인성이 글러먹어서 말이지. 근데 인성이 제일 그런 건 장송이야. 이거 조조하고
유비하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걸 수도 있어. 경쟁 붙여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유비님 생각나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익주님, 유비님이라면 익주를 잘 다스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익주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 길로 돌아가 장로를 상대로 유비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비님은 그에 맞춰 익주로 오셔서 익주를 취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당해. 그러나 동족인 유자님의 나라를 빼앗다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송이 잘못한 거야. 왜냐? 매국을 하기로 했으면 유비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떡해. 유비의 체면이 있는데, 그죠? 어떻게 유비가 대놓고 아, 그래요? 혀 낼름낼름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냐고? 고맙습니다 빨리 매국하십시오 이렇게. 아니지, 중간 관리자한테 넘겨야지. 제갈량 같은 애한테 뇌물을 줘서 팔고 싶다. 그럼 얘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면 얘는 짐짓 모른 채 진행시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유비한테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매국도 그 저 장송 같이 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더 연병 떨다가 죽지. 나중에 죽거든요. 계속 막 호들갑돌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막 빨리 막 어 익주 잡아먹어야 된다고 막 연병 떨다가 형한테 걸려가지고 자연스러운 매국만을 주고. 눈치가 없어, 눈치가. 주공 어째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익주를 취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소? 정면 돌파. 유쟁의 부하가 우리 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허나 장송님은 주공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익주에서 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할 거면 얘네들 없을 때 말해야지 좀. 그죠? 한 제갈량 유비 정도 있을 때 말을 해야지. 이 추악한 면모를 보여야 하잖아. 성도 궁전. 이곳은 익주의 도시 성도이다. 익주는 흔히 촉이라고 불린다. 조조의 위, 송건의 오, 그리고 촉. 세 나라의 힘을 3분하는 것이 제갈량이 말한 천하 3분지계이다. 그리고 그 전략은 실현 단계에 이르러 가고 있었다. 자, 장성 지금 돌아왔습니다. 오, 그래. 조조는 뭐라던가? 한중의 장로에게서 우리를 구해준다던가? 조조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보다 이웃한 형주의 유비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비라? 뛰어난 부하도 있다고 들었다만 좋다. 그에게 원군을 부탁해보자. 후원 감사합니다. 유장은 유비를 믿은 죄밖에 없어. 사자는 법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촉나라의 이 익주의 원조촉이죠. 원조촉의 배신자 3명 있어요. 법정, 장송, 맹달. 맹달은 실제로 너무 잘생겼어. 이제 그 침착맨 삼국지 할 때도 말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배신을 밥 먹듯이 했는데도 다 받아줬어. 그리고 사이코패스 조비가 아꼈어. 왜 아꼈냐? 잘생겨서. 주공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황권 끝까지 유비 의심하다가 유비가 먹으니까 체념하고 유비 밑에 들어갔다가 이릉대전 때 박살나서 조조 쪽으로 넘어가. 유비를 익주에 드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 자를 드린다면 익주는 그 자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촉에는 총 3명이 있어. 친유비파, 반유비파인데 결국 흡수되는 애, 반유비파인데 끝까지 흡수되기 싫어서, 유비가 끝까지 싫어서 싸워서 죽거나 아무튼 사다 끝까지 가는 놈들. 장임 또 그 유괴인가 있어. 유괴인가 있어. 그 누구더라? 후원 감사합니다. 유파 맞아, 유파. 그런 애들은 하는데 이상하게 장인만 돋보여. 삼국지 게임에서 장인만 능력치가 좋아. 유괴 냉포 등연. 유파는 아니래. 유괴 냉포 등연이래. 얘네들은 능력치가 처참해. 그냥 연희에서 유비 괜히 꼽주는 그런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쟁이 같이 나와가지고 능력치가 처참해. 유비한테 거역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충신이야.
그렇다 황권, 이번에 유빈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법정 다녀오너라. 나는 낙성에서 기다리겠다. 예, 주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유빈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장송의 친구 법정이라고 합니다. 주공, 우선 법정과 이야기해보십시오. 이미 장송에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장님으로는 외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빈님께 익주를 맡기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장은 나와 친척이 되어 그런 유장에게서 나라를 빼앗는 것은, 유장님은 어차피 누군가에게 나라를 뺏길 거예요. 그럴 바에야 좋은 군주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유장은 잘 못 다스려. 그니까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정당해. 오라. 그게 옳게 된 촉이야. 그러한 군주는 유빈님입니다. 바라오건대 맡아주십시오. 알겠소. 공명 방통과 상의해보겠소. 오늘은 늦었으니 별실에서 쉬도록 하시오. 유장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냥 무능하대. 얘네 주장은 그래. 그래서 어차피 뺏길 거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 신경을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정성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유비한테 촉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벼슬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왜냐하면 계속 남아있으면 영달을 위해서 판 것 같이 보이잖아. 진정성이 전혀 없어. 그럼 안내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아, 지금 1시 넘었다고? 이거 스토리까지만 보고 전투 직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끄면 돼서. 나는 1시에 끄고 준비하려고 했지. 배신맨 장송 지력 80대 후반 충신 간손미, 아 80대 후반 충신 간손미 지력 70. 간손미는 무력이 좋잖아요. 주공, 어째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지 않으십니까? 장성님과 법정님이 이렇게까지 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험한 생각이야, 그죠? 하늘의 뜻. 그럼 그냥 벌어지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그치? 익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조조가 지금 다 점령한 거? 하늘의 뜻이야, 그러면. 그죠? 조조가 황제 능멸하고 조조가 자기 맘대로 막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하늘의 뜻이야. 근데 왜 거역해 하늘의 뜻을? 지도 당했으면서 유장한테 또 해. 그러니까 완전 내리갈굼이야 사실상. 나는 조조를 증오해왔소. 그런데 동족인 유장님을 친다면 조조와 다를 바 없지 않소? 지금은 난세입니다. 친족이란 걸 신경 쓴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유비도 잘못 살고 있어. 친족이 친족이라서 못 뺏는 거야? 다른 사람이면 뺏었을 거란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법도는 치세에서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뺏고 싶은 마음은 풍부해. 마음속에 풍만하게 차있어. 근데 이리저리 그냥 확인하는 거야. 얘가 진짜로 권유하는 건지. 그러한 큰 뜻을 잊고 작은 것에 주저한다면 부하의 마음들도 떠날 것입니다. 유지비가 있잖아. 부하한테도 계속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보너스를 달라는 거지. 땅이 넓어야 땅도 띄워주지. 땅이 지금 한정돼 있으면 받을 애가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빼신의 세계 전부 보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시죠. 근데 웃기게도 제갈량 방통이 권유를 안 해. 강력하게. 그러면 조용히 해. 지원자 조용히 그 총나라를 먹으러 출발해. 근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짐짓 아닌 척. 주공, 저는 형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관우 장비 조언을 남겨주십시오. 관우등은 이곳에 남기겠소. 이적과 관홍도 야! 관홍 놓고 가면 어떡해! 방통 어떻게 살려? 관홍 없는데? 나머지 사람은 나와 함께 입주로 갑시다. 연걸전할 때는 이런 임팩트가 아니었는데. 예, 형주의 수비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낙선까지 와주십시오. 유장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도 유빈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어와. 법정이 신화가 되었다. 그럼 낙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낙성 회의장, 주공 유빈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유빈님 들어오시지요. 실례하겠습니다. 주공을 두루 삼키고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얘는 좀 악질이야. 왜냐? 얘가 몰락하고 갈아타는 거 괜찮아. 왜냐? 여자친구 헤어지고 새로 사귄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주공께 인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악질이야. 그러니까 냉포다. 장로 따위는 타국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어 익주는 이방인 따위는 필요 없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황건이라고 합니다. 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만. 호의는 가지고 있지만 익주를 생각한다면 유비는 야심찬 인물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왜 황건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얘네는 되게 막 까칠하고 막 시야가 좁고 간신배처럼 나오냐면, 황건은 유비한테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야. 황건 일러스트 최수종 씨 같은데 뒤에 왕 되나요? 지나치게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요. 초계 백성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일부러 오셨습니까? 형 어차피 익주를 넘보는 거 아니요? 아, 옛날 원소에게 곽도 선생님이 있었듯이 여기 익주에는 또 현자가 있었네. 등현이라는 현자가 계셨네. 라인볼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인볼님 말투 자체가 곽도의 현신이야. 곽도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곽도 선생님이. 야, 등현 선생님 딱 일침 가하죠.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좀 싫어도 그냥 혈기가 왕성하니까요 이러면서 돌려 말하지만 이런 거 안 해. 곽도 선생님, 익주의 곽도 등현 선생님은 딱 일침 놔. 뜨끔하죠? 야, 머리가 되게 작다. 하고 싶은 거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방송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한 반절했거든요. 반절하려면 한 한 달 가까이는 해야 하지 않을까. 유빈님, 부하들은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유장에게 죄가 있다면 유비를 믿은 죄. 등에는 산을 넘고 등현은 선을 넘네. 고맙습니다. 여기 부성이 이곳의 북쪽에 있으니 그곳에서 군혈을 정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주유가 했던 방법이잖아. 누구 물리쳐준다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유비가 물리쳤다는 소식이 안 들렸나? 얘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유비 등이 부성에 도착했을 무렵 유장 등은 성도에서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성 죽기 전에 뭔가 할 말이 없느냐? 미러키의 전설 로빈 연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시죠? 시침이 되지 마라! 니놈이 술에 취해서 유비에게 나라를 팔았다는 사실을 니놈 형에게 말했다지. 방금 형이 와서 다 고했느니라. 이래도 모른다 할 것이냐? 형이 그렇군. 형은 이 익주의 장래를 파악하지 못했구나. 매국이 답인 것을. 형은 어리석어. 근시한 적이야. 내 깊은 뜻을 몰라주고. 자, 이 배신자를 처형하라! 예! 아, 그르게 된 촉이야. 이런 촉은 그르게 된 촉. 내가 살아있고 촉나라가 유비한테 넘어간 게 옳게 된 촉인데. 부회의장. 부성의 회의장이란 뜻이에요. 장성이 처형됐다는 보고가 법정에 의해 유비에게 전달됐다. 그러면 공격이 오겠죠. 법정! 아, 법정이래. 주공! 장성이 유장에게 처형당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아무래도 우리의 계획이 들통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공,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주공, 익주를 손에 넣어 조조에게 대항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사자가 왔습니다. 홍명님의 심부름으로 형주에서 달려왔습니다. 일단 빽하라는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방통이 아니요!
공격을 강행해야 됩니다. 일단 이 우리가 세균이라면 여기까지 침투했는데 여기서 다시 나가는 건 힘들어. 입으로 들어가기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걸렸어. 백혈구한테 걸렸어. 직진. 아니지. 뇌를 예를 들어야겠다. 여기까지 왔어. 귀로 여기까지 왔어. 걸렸어. 백혈구한테. 빠져나가라고 했는데 아니야. 바로 뇌로 직진. 바로 장악해. 수뇌부를. 공명님의 정갈입니다. 별을 보니 주공께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출진을 미루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웃긴 말이야. 적군은 지금 오고 있는데 출진을 언제까지 미루? 내가 정해? 싸우는 날을? 공명 이렇게 전해왔는데 방통은 어찌 생각하시오? 이때 방통은 점성 여기 삼국지에서 이제 그 뭐지 판타지가 섞여 있는 게 점성술이 이제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맞춰. 천문을 봐. 근데 방통이나 뭐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볼 줄 알아. 근데 그게 맞아. 무조건 사기 기술이야. 그래서 천문을 보는데 방통도 봤어. 같은 걸 봤겠죠? 해석을 했겠죠? 근데 얘는 지금이 머리로는 적기야. 싸울 적기. 근데 하늘의 뜻은 이 별의 움직임은 지금은 불운한 시기야.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현장에서. 그래서 얘는 때가 좋진 않지만 잘 굴려가지고 비벼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요모조모 그 대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좀 희생이 있더라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적이 나와서 갔는데 자기가 죽을 줄 몰랐어. 그 희생, 조그만 희생이 자기인 줄 몰랐어. 다른 사람이 죽겠고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후원하잖아. 법정 정도 죽겠지 했는데 자기였어. 그거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갖고 이런 거죠. 제가 별을 점을 쳐보니 불길한 게 아니라 반대로 길한 점괘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게다가 사실이 알려진 지금 형주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진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공 여기까지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익주를 얻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알겠소. 출진하겠습니다. 낙성에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낙성을 공격합시다. 주공 준비를. 출진하실까요? 저도 꼭 전투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야이씨. 유봉, 황충, 관평. 황충을 놓고 간홍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아니? 부디 장송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송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준비가 다 되셨군요. 나 안 됐는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네. 말하고. 아 여기서는 이미 나갈 수가 없네. 놓고 왔어요. 준비가 다 되셨군요. 출진 준비를 합시다. 관장, 조 다 놓고 왔어. 그래서 관우 여기서 싸움 났다고 해가지고 제갈량이 관우한테 다시 맡기고 장비랑 애들 다 데리고 와. 저장. 근데 일단 법정을 보겠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책사겠지? 환술사야. 도사네? 지력 90. 그렇게 높지 않아 생각보다. 이거 그거 기준인 것 같은데? 연걸전 스탯 기준인 것 같은데? 약을 먹여가지고 100된 애들은 있어요. 그죠? 연걸전 스탯 기준이죠? 법정. 여기서 연걸전의 법정은 그냥 일반 그냥 장수야 그냥. 뭐 특별한 그게 없어. 별론데? 거의 그러니까 얘 지금 신구의 대립이네. 어? 마속이 있는데 법정 비슷한 애가 들어왔어. 그리고 레벨도 비슷해. 얘 33인데 90이고 얘 통솔 80이야.
근데 법정은 82, 행운 74, 마속은 70. 조금씩 좀 뒤처지네. 하지만 무력이 74야 마속은. 그치? 유비 74, 민첩이 높아. 무력 민첩이 높아. 근데 어차피 둘 다 안 써. 딱딱 안에 쓰는 게 나아. 차라리 미방 같은 데 쓰는 게 나아. 딱딱 안에 간홍 트리거. 자, 기마갑옷을 못 쓰네? 왜 못 쓰죠? 간접 공격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얘가 쓸 수 있는데 웃기게 호룡담을 얘가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걸 빼고 기마갑옷을 주고 호룡담을 딴 애를 주고 얘가 하면은 이 간접 공격이 50% 깎이니까 좋은 건데 바꿀 수가 없어. 왜냐? 좋은 애 전용 무기이기 때문에. 정로를 방통 주자고? 방통 살리기 가자. 정로를 주고 가지고 또 이명 꺼줘. 연병 도복. 뭐 제갈량 못 나가잖아. 대구선? 대구선 잠깐 빌려. 잠깐 빌리는 거야.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 이제 그 방통 살리기인데 못 살리면은 별동대 대장은 이제 조운이 되고 좀 스토리가 좀 꼬여. 장한 공격대가 다 뚫지를 못해. 아니지, 뚫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서서가 안 들어오나? 서서가 안 들어올 거야 방통이 없으면. 됐어. 저장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 위에다 저장. 그래서 이거를 다음 내일 방통 살리겠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방통 살리기가.